진실로라고 번역을 했네요. 잠옷인데. 잠옷 숫자를 진실로 번역했는데, 진실로라고 뭐 잠옷이나 잠옷 등이 생멸과 거래가 본래 열애장 상주 묘명이며 또한 부동 움직이지 않고 불의 부동 여기불이라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부동하고 투루 원만한 묘녀성임을 능히 알지 못하는구나. 너와 모든 중생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구나 그 말. 여기서는 성진을 밝히죠 지금. 그 말은 생멸 거래는 이 세상에 온갖 그 인연으로 생긴 것이나 또 인연이 흩어져서 없어지는 그런 생멸. 생멸이 바로 생사와 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 출생하고 또한 멸망하거나 죽어서 사망을 하거나 이 세상에 왔다가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것이 생멸 거래는 윤회라고 하죠. 윤회가 바로 생멸 거래입니다. 윤회성 그것 자체가 본래 열애장 상주 논명이다. 윤회를 겉모양 보면은 윤회가 허망하지요. 속 알맹이를 보면은 성진이라 윤회도. 성진에서는 뭐라고 했냐? 은가경에 그런 표현을 잘했지요. 이 말은 능가경에 나오지요. 열애장이 능가경 말을 지금 한글로 바꿨습니다. 열애장이 오도에 윤회한다. 열애장 법칙이라고 그랬죠? 법칙이 유전 오도라. 한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능가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들려 있어요. 법칙이란 말이 열애장입니다. 법칙이 불성, 각성자리가 오도에 유전한다. 오도에 흘러서 굴러가요. 그러니까 학생이 잘 다니고 대구도 다니고 서울도 다니고 또 어시 대전도 다니고 법신이 법신은 바로 각성자리고 열애장인데 오도에 유전한다. 오도 나와서는 육도 3개 육도를 줄이면 그냥 오도라요. 아수라를 철취다 속하면 오도죠. 지옥, 아귀, 축생, 천상, 인간은 그렇게 해서 오도라고 해요. 오도 전륜대왕이라고 나오죠. 그 연나대왕, 그 연나 10대왕 가운데. 그러니까 이 말은 열애장이라고 할 때는 성진이죠. 그 성진자리가 오도에 윤회한다는 말은 상망 아니요? 윤회한다는 그 말은 유견이라는 말인데 그게 그 상이 허망하다며. 그러나 뭐가 윤회를 하냐 그 말이죠. 알맹이 성진 열애장이 윤회를 하거든. 이 말 가운데 여기 상망 성진이 다 들었어요. 이 말 여섯 자 휘절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법진은 뭐겠어요? 성진이죠? 유제는 상망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다 짧으면 버티냐 상망부터가 다 성진이 오도까지도 다 이거 다 성진에서 나오는 짧으면 육도 3개 육도도 커망한 존재로 보지만은 깊이 보면 속 알맹이를 깊이 꿰뚫어 보면 실상 아닌 게 없어요. 제법 실상이라. 법학에서는 제법 실사이라 했죠. 법학이 한번 했었죠. 네. 제법 실사이란 말은, 제법이란 말은 오도 같은 거, 육도 같은 거, 삼계 같은 거, 우주만법을 다 제법이라고 하죠.
제법 실상이다. 모든 법이 실상 아닌 것이 없어. 제법 실상은 도리에서 보면은 다 성진이라. 성진 아닌 것이 없어. 그런데 너는 그걸 알지 못하는구나. 생멸거래, 생사거래가 본래 멸해장 상주, 멸해장에 항상 머물러서 변함이 없고, 또한 멸해장은 묘명친생이라 했죠. 묘하고 밝으며. 또한 그 자체는 윤회를 하는 것 같지만은 윤회하면서도 그 자리는 부동이야. 수연하면서도 불변이죠. 수연하면서도 불변하는 도리는 진열하게. 수연이 여기서 말한 것은 바로 수연 그것이 생멸 거래 아니오? 생멸 거래고 이 수연 인연딱 이것이 바로 생멸 생멸 거래는 전부 다 수연이고 거래면서 불변이죠. 진여 자체가 불변 수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이거는 뭐라고 정해야 돼요? 저거 보세요. 여기 은원형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주도. 방금 내가 말했으니까 그대로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부동 충원이라고. 불변은 바로 부동 주원이요. 천도경에 부동경이라 부동권이라 근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만왕 만내나 만번 만번 가고 만번 오고만 또 만번 변하지만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어떻게 천국의 불교 진리를 그대로 표현한지만 그거 한번 보세요. 똑같이 만왕관내 그래 생사거래 아니오? 만왕관내 하여 용변이나 또 변하나 이 말이 바로 수연이요. 생멸 거래죠. 그러나 부동권이라 근본에는 하나도 이 본한 본심이라고 그랬죠. 천국경에 본에서는 변동이 없어. 근본에 부동변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은 불변. 말에 같잖아요. 그러니 그 불교 진리를 제대로 꿰뚫어 알아가지고 그 천부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 같으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 알면 다 통하지. 불경 알면 천부경이 해석이 잘 되는데 불경을 모르면 천부경 해석이 좀 어려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진리로 해석한 것이 적고 맨 이렇게 도형 같은 상수 숫자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책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만번 가고 만번 모아서 써 변하지만은 그 근본에는 통하지 않는다. 근본에는 하루도 변함이 없어요. 부동 주원이란 말이에요. 부동 주원인 묘한 진여의 성이란 말이에요. 묘진여 성임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 말이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그 설명 설법한 것이 그 도리를 알으라고 차후에서 1권에서 2권까지 전부 다 그 설법이죠. 성 진상 가운데는 성 진상이라는 것은 그 열애장 요진여성 요진여성이 아까 상주 묘명이라고 했죠. 상주 묘명 그것이 성 진상이죠. 여다 상주 묘명 저것도 마찬가지 아니오? 빨리 쓰려면 입구도 빼먹었네. 상주 묘명
부동 주권이나 상주 묘명이나 같은 말인데, 상주 묘명이 바로 성 진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성이, 성은 여대장 노진자 성이죠. 성이 진실하고 황상함. 상자는 상주고, 진은 진실이고, 진실은 상주한 가운데, 거래와 미호 생사를 구하여도 마침내 얻을 수가 없느니라. 아까는 생멸거래라고 했죠. 여기는 생멸거래라는 생멸이 지금 말이 빠졌죠. 빠졌어도 밑에 가서 생사가 나왔잖아요. 생사란 그 말이 아까 위에서 생멸이란 말과 같은 말이고, 거래는 그대로고, 성 진상 가운데서는 생멸 거래, 거래와 또는 미하면 중생이고 깨달으면 부처고, 범부가 성인이죠. 미는 범부가 되고, 오는 성인이고, 미하면 생사가 제풀이 되고, 깨달으면 생사가 없어지죠. 그런 미호와 생사를 저우에서는 미호란 말은 없었는데 여기서는 미호까지 더 붙였죠. 그러나 위에 말이 없었어도 이걸로 봐서는 위에도 있을 내용,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죠. 아까 생멸거래라고만 나왔죠. 구체적으로 하려면 생멸거래 미호가 그 뜻이죠. 여기 보면 미호가 나왔기 때문에 성진상 가운데 거래와 미와 오와 가고 오는 것과 미하고 깨달음과 나고 죽는 것을 찾아봐도 마침내 얻을 수 없어. 없다 그 말이요. 오원이 다 공했고 생사가 본래 공했고 거래 생멸이 본래 이무소득과란 무소득이요. 얻을 바 없단 말은 상망은 존재한 게 아니라면 상망이 전부 다 성진 되어버리지. 상망이 변해서 성진이라. 상망이 모두 성진 뿐이다 하는 그 말이죠. 상망은 여기서 완전히 말소를 당한 거죠. 말소당해서 취소당한 거예요. 상망은 그냥 말살 당하고 성진만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성진을 밝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거기까지가 총은. 여기서는 오음과 육입과 십이처 18개 7대 말법까지 모두 싸잡아서 총론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낱낱이 이제 분류를 합니다. 하나하나 분류해서 지금 설명을 해요. 무엇부터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하나 어찌하여, 문화란 말은 어찌, 이루는 자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룬 어찌가 아니에요. 그냥 문화는 어찌라는 뜻이요. 거기서는 노조사예요. 문자가 문화니까 이루는 자 새길 필요가 없어요. 내하란 말과 같아요. 여하란 말과 같아요. 같은 여자 어찌 같으냐 그 말이야. 아니요. 여하란 말도 어찌라는 뜻이요. 내하도 있고 약하도 있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운하, 내하, 여하, 약하. 내가 써놓고 잘 모르겠네. 글씨가 나만 알고 있으니까. 옳을 것 같죠? 예? 여하나 약하나 옳을 것 같죠? 이상. 같은 말이요. 어찌하여 오음이 본래 열애장 묘진여 성이더냐. 여기는 이제 성진을 밝혔죠. 어째서 일반 사람들은 오음이 열애장 묘진여 성인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찌하여 그 말을 넣은 거죠. 일반 사람은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는 그 부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째서 오음 그 자체가 본래 열애장 묘진여 성이라고 하느냐는 그런 문제를 제시한 거죠. 밑에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어째서 열애장 묘진여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밑에서 합니다. 아나나 그것부터는 이제 설명을 또 합니다. 아나나 비유컨대는 어떤 사람이 비유로 이제 말합니다.
청량한 눈으로서 청량한 개고 밝은 허공을 보며 오직 하나의 밝은 후공뿐이라. 멀리 툭 터져가지고 있는 바가 없다가, 있는 바가 없다니 뭐가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가 그랬죠? 번역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은 구름이나 안개나 여러가지 그런 불순물이 맑은 허공 뿐이라는 그 말이죠. 맑은 허공이고 아무것도 없다가, 그래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공화가 생겼죠. 아무것도 없는데 눈을 잘못 어떻게 이상이 생길 때 강화나 비상이 생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음이란 말이 뭔 뜻이죠? 원래는 그 인도 말로는 새끄타인데, 새끄타를 두 가지로 번역을 하지요. 관야신경에서는 우음이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현장법사 번역에는 오온이라고 했죠. 구만하십은 오음이라고 번역했고, 오는 적추의 의미가 있고, 싸여서 보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진석 가운데, 아까 신성, 열의장 속에 여러 가지가 쌓여 보였어요. 물질계, 정신계가 색, 수, 상, 행식가위가 이 열의장 속에 쌓여 있다 해가지고 쌓이는 자로 이렇게 풀이를 하기도 하고, 또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덮었다는 뜻이다. 가리웠다는 뜻이에요. 개군. 순수한 청정한 그 본래의 마음자리를 물질, 정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세금, 수금, 상음, 행음, 식음, 그것들이 가리웠다는 말이에요. 이 음자와 통합니다. 가리울 음자. 그래서 은폐가 그런 것, 은폐. 이렇게 쓰는 거죠. 모르겠네요. 맞아요. 이영자 있죠. 엄폐. 한자로는 가리웠다는 뜻이요. 마치 먹구름이 밝은 태양을 가리우듯이 본래 밝고 순수하고 묘한 진열을 이 오음이 들어서 가리웠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의미라고 합니다. 어떤 게 더 좋은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음이 더 좋지도 가리웠다고 한 것이, 예? 쌓여 있다고. 쌓여 있다고 할 경우는 108 번호 같은 건 모두 여러 가지 84,000 번호가 그 속에 이 물질계, 정신계가 다 쌓여 있다는 말이고. 맑은 허공에는 그런 게 없는데, 맑은 허공은 어디다 비유를 했겠어요? 청정한 눈으로 맑은 허공을 볼 때 청정한 마음으로 진열을 본다면 그 말이죠. 묘진열에다 비유한 거죠. 묘진열을 본다면 오음유립 같은 게 없다면, 오음이 없는데 눈병이 나든지 눈을 비벼가지고 눈이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에 강화가 생기고 광란 기상이 생긴다는 그 말은 오음이 생기는 것을, 오음이 있는 것을 비유한 거요. 그 사람이 까닭 없이 고양하시면요. 눈망울을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죠. 눈동자를 가만 놓아두고만 직시할 징자, 바로 독떨어지게 늘 직시할 징자요. 바로 눈을 부릅떠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다 힘을 주고 그 물체만 그냥 오래오래 보면은 눈이 필요하죠.
그래서 직지하여서 눈이 피로가 바람이. 나는 그 감기 앓고 나서 지금까지 눈 껍질이 무거워요. 양쪽 눈이 자꾸 껍질이 눈을 막 눌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상한 물체는 안 보여도 늘 압박감에서 찝찝하니 안 좋아요. 눈병도 아닌데 이거 막 눌른 것 같아요. 양어도 잘 안 듣고. 그게 발로나 봐, 발로. 발로는 여기서만은 지기, 나는 지기 발로는 아는데 발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기 발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상한 거는, 커운 꽃은 안 보여요. 안 보여도 무거운 것은 발로겠지. 곧 허공에서 별달리 강화를 보냐. 미친 꽃을 본다. 허공에 꽃이 없는데 시력이 피로를 느껴가지고 꽃이 이렇게 꽃이랑 동글동글 한 거요. 동글동글 한, 뭐, 저, 고롱이 알같이 이렇게 생긴 것이 보이죠. 눈이 피로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림으로 그리면 그렇게 생겼다. 보이죠? 그게 강화같이 보여요. 다시 일체 광란 비상이 있나니 미쳐서 어지러운 그런 그릇된 모양 기정상이죠. 기정상인 그런 것이 아른아른하게 보이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공화 오륜 설같이도 보입니다. 이런 것 따위가 맑은 허공에 고양식 철바퀴 같은 것도 보이고 허공에 꽃도 보이고 칠약같이 실이 엉클어진 모양도 보이잖아요. 눈이 피로해서 비정상으로 보일 때 그것을 여기서 강란 비상이라고 그래. 이런 게 다 강란 비상이에요. 비상이라면 비정상으로 그렸던 모양이에요. 정상은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비정상인 눈에 의해서 안 보이던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은 지금 비상이라고 합니다. 비교를 잘했죠. 세금 당자라 역부여시 아니라 세금을 마땅히 하라 또 한 가지 그거 같습니다. 5번 가운데 세금부터 설명하지요. 세금도 눈이 필요해서 맑은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그 청명한 허공에서 이상한 물체가 보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생긴 것이 세금이다. 세금도 별것 아니다. 세금을 설명한 것. 세금뿐만 아니라 일체 완법이 다 그렇죠. 세금, 수금, 상음, 해음, 시금이 다 그와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징이발로는 똑같이 써놓죠. 밑에 다 설명할 때 징이발로와 같아요. 마음에서 마음이 공연시 생각을 천사말려라고 하죠. 저 금강 삼매경에 천사말려는 소용이 없다고 천사말려 하잖아요. 사람이 한 가지 생각하고 만 가지 생각하는 이건 다만 마음만 수그럽게 한다고 하지요. 천사말려 기로 침심이다. 금강 삼매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징이발로라. 징이발로가 같죠. 요 눈에 비하면 마음이 발로한 거죠. 마음 발로가 천사말로죠. 이게 천 가지 생각하고 만 가지 생각하는 다만 마음만 수고하게 한 것처럼 징이발로도 그런 현상이죠.
바나나 이 조든 강화가, 강화, 아까 내가 들었죠? 공화니, 모륜이니, 유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허공으로부터 온 것도 아닌데, 눈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다. 허공에 있다면은, 누구한테나 다 보유할 건데, 눈이 필요한 사람만 보이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안 보이니까, 허공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또, 눈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눈으로부터 나왔다면은, 눈에서 자꾸 떨어져야 할 건데, 왜 허공에서 보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가 다 아니라는 말이죠?